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4월 18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 일찍 나가느라고 말씀 묵상을 올리질 못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 22장 시편 28, 29편 전도서 5장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레위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희생 제물,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그 희생 제물이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제사장 지금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흠 있는 것들, 병든 것들, 좀 어디 상처가 있는 것들, 그러한 동물을 제물로 가져오면 그걸로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열납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아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 있는 또 동물을 뭐 제물을 이렇게 구할 때 분명히 흠 없는 재물도 있겠지만은 흠이 없는 동물도 있겠지만 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어디 가서 이렇게 살짝 눈속임으로 흠이 있는 것들을 흠 없는 것으로 삼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흠 없는 동물, 흠 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제사를 열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대속함을 받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흠 없는 제물을 우리가 항상 언제나 그렇게 드리는 일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한 번에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피와 어떻게 보면 피는 똑같은 빨간색이지만 그 질은 분명히 다른, 우리들의 피는 죄로 물들은 그러한 더러운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보혈, 전혀 죄가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런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삶으로 죄 없이 우리들과 달리 우리들의 육체를 가졌지만 똑같이 우리들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처한다라면은, 물론 그렇게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는 흠이 있는 피가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그 희생 제물 되어 주심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열납하셔서 그 제사를, 그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뭐 잠시 후에 희생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특별히 또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뭐랄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를 한그 말씀이 있어서 잠깐 그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제가 몇 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반 부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에게는 먹든지 안 먹든지 배부르든지 배안 부르든지 잠은 충분히 자게 깊은 잠, 달콤한 잠을 자지만 배부른 자는 배가 부름으로 해서 잠을 못 잔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할지라도 정말 잠을 충분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데 정말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달콤한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배불리하는 그 삶에는 정말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것이겠죠. 희생제물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열납하셔서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번 죄가 있을 때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절기마다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 삶을 들이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단번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 있는 것들 오직 단번에 자신의 희생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용서함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삶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안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이름의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림으로 우리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열납받아 주시는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 절대로 우리들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해주시는 또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우리들의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피를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이름, 나의 공로, 내 것으로 무엇인가 구원을 얻고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면 내가 행한 것으로 내가 행하는 것들로 어떠한 결과를 그 삶에 처하는 그 환경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결정에 내가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만일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부른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내 이름으로 내 것들을 무엇인가 하면은 내 행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행한 것으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예수의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평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에는 분명하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조롱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멸시하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곧 자기가 행한 것들, 자기의 이름들 그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우리들이 행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가 행한 것을 부끄러워 말고 자랑하라라고 자부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하루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 안에 거하면서 정말 내 삶이 예수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삶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심지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단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것이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과 아니면 멸시를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그 예수가 행한 것을 말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받는다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잘 구별하여서 정말 내 삶에 예수만 있기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뭐 고난이 되어지든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위로를 받게 되어지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